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또 암호화, 또키 관리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것만 갖고 과연 다 되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가 어떻게 풀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탈레스 코리아의 조재영 부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뭐 단도직입 쪽으로요. 우리 요새 뭐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뭐 완전히 쓰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든지 클라우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랬으면 클라우드 CSP에서 제공하는 거기부터 암호화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암호화 해주고요. 네. 그럼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쵸. 암호화하면은, 그거 딱 암호화하면은 되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저나, 네. 뭐, AWS, 커다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도 해준다는데 안전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좀그 제품을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는 게그 클라우드 공급자가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예를 정말 쉽게 말하면 통으로 암호화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네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용자별로 그 세분화된 액세스라는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내가 이 데이터 어떤 키나 아니면 사용자 권한이 하나가 뚫렸을 때 얘가 데이터가 통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 온프리미스에서 접근 제어인가?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사용자별 권한별로 설정을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경우는 폴더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온프라미스에서 그런 접근 제어가 있었어요. 네네, 접근 제어가 있었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또 많이 팔렸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클라우드야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주는 통으로 인크립션하는 방식과, 뭐, 물론 이제 다른 방식들의 인크립션도 솔루션들이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탈레스가 뭐 원래 탈레스 하면 이제 이런 암호화 키 관리 이런 쪽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HSM 쪽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런 것이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된다는 겁니까? 클라우드에서도 그러니까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하는, 키를 소싱하는 이런 HSM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것보다는 클라우드에서는 이 키를 어떻게, 누가 액세스할 것인가? 이 키를 가지고 어떤 파일을 암호하고 어떤 폴더를 암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 키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클라우드 키 관리 보안의 핵심이 될것 그리고 같습니다. 요새 또 보면 기업이 특정한 뭐 AWS만 쓰는 게 아니라 애저도 쓰고 구글도 쓰고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진짜 그런 이제 각 회사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암호화 방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암호화하는 것들, 암호화하는 방식들, 암호화 키, 키 관리, 주기 관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아까 이건 저희 리포트에서, 리포트 클라우드 리포트에서 나왔던 봤던 자료잖아요. 그 화면이죠. 대부분 이제 그 암호화 되지 않고, 여기 마지막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 적용 시에 전체 또는 대부분의 암호화 키 관리를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61%나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클라우드 키, 암호화되어 있는, 내가 암호화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키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암호화해 놓은 데이터가 딱 거기에 있는데, 이 키와 데이터를 가지고,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딱 들어가면, 얘들을 데이터를 탈취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기본 암호화 키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게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저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저그 암호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자별이 권한별로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그래서 정에 뚫리면 그냥 다 뚫리는 그래서 저기 지금 디스크 암호화 전그풀 디스크 인크립션하고 지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만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고요. 또 세분화된 액세스 정책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액세스 암호화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키 관리는 클라우드 액세스 정책과 관련이 돼 있다. 이건 직무 분리가 돼 있지 않다. 누구나 들어와서 뚫어버리면 뚫린다. 방어 레이어가 없다. 그냥 단일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액세스할 수 있고, 그 레이어 하나가 뚫리면 모든 레이어를 다 침투할 수 있게 되고,
클라우드 공급자가 고객 키 자료를 제어할 수가 있어서 내가 내 키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 사용자 공급자가 키를 제어할 수 있고 자료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책임지고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Bring Your Own Key라는 방식과 Bring Your Own Encryption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BIOK는 이미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제 API를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키 관리를 너희가 한번 할수 있으면 해봐라고 열어준 API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API들을 사용을 해서 키들을 내가 사용하려는 키들을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 키들을 클라우드에 제공을 하고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 키들을 관리하면서 뭐 키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또 좀 더 얘를 보안적으로 한 단계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키는 관리하고 있지만 이 키를 백업한다든지 뭐 암호화하는 그 툴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 또 암호화해 놓고 얘를 어떻게 사용자를 액세스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Bring Your Own Encryp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이런 내가 스스로 암호화된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암호화에 대한 모든 정책과 키 관리 이런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개념들이 네네. 클라우드 보안을 좀 더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간단합니다. 기존에 AWS나 Azure나 구글 클라우드나 IBM 클라우드 등등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등이 기본적으로 다 AES 인큐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암호화 방식이 많겠지만 스탠다드 방식으로 AES 인큐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네이티브 인크립션은 이걸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AES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 네네. 위에 뭐 여러 가지 모듈도 있겠지만 네. 네, 지금 사이퍼 트러스트 매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AES 인크립션을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별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세분화된 액세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지정된 사용자가 내가 그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루트권을 가진 사용자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고 클라우드 어드민이라고 해서 데이터 액세스를 그 키나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하면 안 되고 이런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정책 그리고 특권 사용자 제어 정책 등등이 중요하고 보안 데이터 이동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암호화해 놨는데 얘를 다른 클라우드에 옮기거나 다른 쪽에 옮기려고 다른 위치로 옮기려고 할 때 얘를 쉽게 옮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특정 이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 방식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얘를 암호화 키를 이용했을 때는 네네. 또 쉽게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할 수 없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암호화하고 토큰화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토큰화는 그러면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는 토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토큰화는 지금 클라우드 공급자에서 제공하는 것은 요 AS 인크립션이 암호화밖에 안 되구나. 토큰화가 안 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AWS나 Azure 뭐 이런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정책이나 특권 사용자 액세스 제어 이런 것들은 특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돼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네.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좀 진화된 인크립션 방식으로 저희가 그 라이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키를 교체하는 동안 저희가 키를 이제 교체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키를 교체하고 네. 또 이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폴더를 초기에 암호화할 때 그때 다운타임 없이 시체되는 시간 없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각 컨테이너별로 세분화된 정책들이 있는데 그 네이티브를 사용하면 얘를 통으로 암호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별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설정할 수 있고 또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나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 이런 데이터 액세스를 그때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해서 로그를 캡처해서 리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고 있습니다. 뭐 등등의 뭐 온프레미스 키 관리, 뭐 여러 가지 키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어떤 그 물리적으로 가상으로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모두 Bring Your Own Encryp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도표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클라우드에 저희 시티 에이전트나 토크나 서버 등등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할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갖다 놓고 이거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사이버 운영 트러스트 시스템. 매니저가 저게 이제 저렇게 각 멀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온프리미스, 프라이빗 다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케이. 여기는 지금 클라우드만 나와 있는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라든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등에 전부 다 사용돼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키 관리 정책을 중앙 집중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의 암호화와 키 관리를 통합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가장 심플하게 좀잘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bring your encryption으로만 가능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데이터들이 어떤 클라우드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개인정보나 어떤 뭐 파이낸셜 정보나 민감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여러 클라우드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옮겨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 여기에 만약에 AWS에서 저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한 6개월쯤 지나서 A저로 옮겨가야 돼. 그러면 이를 복호화했다가 다시 A저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또키 관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데, 이게 중앙 집중화된 키 관리를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 구성 사례와 얘를 어떻게 그잘된 구성 사례를 두 가지를 놓고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이제 S3 버켓, 요 스토리지죠. 그렇죠. 스토리지와 여기 이제 어떤 VM이 있어요. EC2라든지 하는 VM들이 있을 거고, 얘에서 딱 이제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했어요. 딱 클라우드, 얘가 저장하고 AWS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딱 저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얘를 뚫어버린 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유출을 했어요. 그럼 민감 데이터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CT를 사용했을 경우에 CT 에이전트가 이 VM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액세스 컨트롤을 설정을 해 놓으면, 어떤 세팅을 해 놓으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어떤 어드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이 데이터를 쉽게 네. 찰취하거나 볼수 없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 준비한 세션은 네.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